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고품격 네. 토크쇼 롤러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자랑질부터. 와, 드디어 낙겜이 대박. 아, 맞습니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앞에 보이시죠, 이거? 진짜. 나이스 게임 TV 진짜 초대박. 나이스 게임 TV 팬 중에 어떤 여성분이 전 아니고요. 나머지 다 먹은 거고 네. 하나는 남겨뒀어요, 오늘 롤로아를 위해서. 이거는 이게 사람 수만큼 왔고요. 네. 이거는 롤로아에서 꼭 개봉을 해. 먹지 말고. 아직 뭐 안 봤어요, 저희. 저희도 안 봤습니다. 이게 뭔지 개봉을 남들 다 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줘. 오바. 확실히 보여 주려고. 개봉해 일단 뭔지 보고. 우와! 우와! 나이스 게임 TV!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이스 게임 TV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팬이라니 이게 웬 말이야! 나이스 게임 TV 초대 팬! 1위로 팬!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이걸 받은 주인공은! 4명 중에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초콜릿이야? 뭐 초콜릿. 근데 야, 먹어. 내가 봤는데 줘. 되게 예뻤어. 예뻤어요. 마음이 정말 예뻤어요. 아니야, 얼굴도 예뻤어. 키도 되게 크고. 네, 키가 되게 훤칠하시고. 단군보다 훨씬 컸어. 서구적인 형. 제주는 단군이 부리고. 네. 떡고물은 잘 먹겠습니다. 떡고물을 로닉스가 먹는다. 저희가 커피나 차 그 담소라도 나누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 그러니까 그냥 휙 가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택배 배달하듯이 이렇게 주고 후다다닥 하시더라고. 보고 실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냄새나. 뭐야 이거. 내가 컴퓨터 고치고 있었거든. 나는 본체 만지하고 딴 사람 찾더라고. 본체 만지고 있었으니까. 형은 한 번 간 거 같네 이제. 뭐가? 뭐 잠깐 반짝하는 거 같아. 와. 나는 내 입으로. 야 이거 먹지 말고 나름이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 뭐? 이거 먹을 거야? 아니 형 팬을 안 와. 아, 안 먹나요 그럼? 아 내가 내 입으로 먹기 너무 아깝다 이거. 근데 형 팬은 왜 오다가 안 오셔? 아니 왜? 그거 나한테 그럼 나름이 보여주고 뭐. 아 예. 네. 이런 게 짜증나. 내 나름이도 먹을 거고. 내가 언제 내 입으로 내가 팬 만져? 나름이만 보여주는 걸로. 그래. 좀만 아꼈다 내일. 이거 먹기 너무 아까워. 정성을. 저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네. 저는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자 이제 몇 시죠? 12시 다 됐는데. 오늘 챔스가 다 장기전. 근데 챔스가 보통 되게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사실은 온게임넷의 신의 한 수인 게 네. LOL이 말이죠. 세 경기는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다섯 경기는 긴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지치는 느낌. 네 경기가 지치려고 할 때 딱 끝나. 예. 네, 그것도 딱 네 경기라고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5판 3선승제를 배틀로얄에서 5판 3선승제 하는 이유는 3전 2선승제를 했을 경우에 2대 0이 끝나거나 3판이 가도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 4판 뭐 2.5선승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정신승리하는 쪽이 승리. 그래서 이게 지금 딱이에요. 방송에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경기가. 아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안타까웠어요 선수들 보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 자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윈터, NLB 윈터 경기 전적들을 지금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왜 준비했냐면은 쉔이랑 블라디미르랑 카소스 이번 시즌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블라디하고 카소스는 흥했었잖아. 이번 경기 이거서 카소스 같은 경우 지금 10번 사용했어 오늘까지. 이기지 못했는데 흥하긴 흥했는데. 이겼잖아요 그 경기는. 냉가 때문에 졌잖아. 졌네. 10번을 했는데 2번 이기고 다 졌어. 첸 16번 했는데 5번 이기고 다 졌어. 11번 진 거예요. 블라디미르 14번 했는데 4번 이기고 다 졌어요.
얘네 세 명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지금 트렌드가 돌진 조합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조합들을 쓰고 있단 말이야, 팀들이. 이거 쓰면 죽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저 나올 때마다 특히 선픽 절대 안 돼, 절대 금지. 쉔 선픽이 지금 요즘은 진짜 승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쉔 선픽, 블라디 선픽, 그리고 선픽, 뭐 미드라인 상대가 안 나왔는데 카서스 선픽. 이거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집니다. 하지 마세요. 참고로 미드라인 꿀은 다이애나예요 지금. 7승 1패. 돌진조합. 예. 돌진조합의 핵심이 핵심이니까 다이애나가. 은근히 지금 원딜에 애쉬가 꿀 빨고 있어요. 4승 0패예요. 전승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쉬가 좋은 게 이니시에이팅이 없는 4명의 템프로 구성을 한 다음에 애쉬로 인시를 거는.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이즈리얼에 대해서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이는 해. 38번 했으니까 제일 많이 했어. 근데 17승 20패야. 아 이제 오늘 져갖고 17승 21패지. 그래갖고 이지리얼에 오히려 지금은 코르키가 꿀이야. 코르키가 21번 해서 14승 7패니까 차라리 코르키 꿀을 빠는 게 낫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카서스 쉔 블라디의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팀에서. 아, 요즘에 근데 요즘인데 베인이 좀 많이 나오던데. 베인이 은근히 승률은 그래도 높지가 않아요. 보면은 베인이 지금 7번 나와서 3승 4패야. 최근에는 좀 이기긴 한 느낌은 있는데 오프라인 예선전 때라든지 NLB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원딜 3대장이 하향이 되면서 선수들도 이야기라는 게 지금은 특정 원딜이 뭐 라인에 약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희박해졌고요. 서포터 빨, 서포터 간의 상성. 아, 난 진짜 카서스 쉔 블라딘 너무 정말 볼 때마다 선픽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일단 상대 픽뱀부터 쉽게 가져가거든. 제발 선수 여러분들.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후반 캐리는 확실한 챔프들이지만은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픽뱀부터 적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게. 쉔 자체가 요새는 특히나 라인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히고 있잖아요. 트페 뭐 올라프 등등 블루 먹고 라인섭 아예 가서 미드에 독두명에 가는 경우도 많고는 라인 개념 자체가 지금은 워낙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트페는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요새 좀 가까운 만드는 느낌이죠. 트페도 많이 나오고 미드라인 두 명의 꿀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가 7승 1패고 두 번째 꿀이 트페 12번에서 8승 3패야 지금은 투패 꿀 이지. 뭐 사실 시즌 전체 그 승패나 승률 같은 거를 선수들이 몰라서 계속 쓰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게 익숙하니까 계속 써왔던 챔피언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돌진 조합의 시대란 말이야. 12번에 어떻게 8승 3패야? 11번인데 그러면? 아! 마지막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 이겼나? 트패가? 마지막 네. 경기 이겼나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9승 3패. 네. 마지막 경기 이걸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하고 프린트한 거라 기적의 수학과. 마지막에 흑화! 9승 3패야. 그 꿀을 좀 빠시고 지금 트렌드 지나온 걸 하지 마세요. 돌진 조합에 맞는 챔피언들 위주로 좀 하세요, 선수. 근데 그 꿀 뺀다는 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꿀인 것 같아서 대세가 된 다음에 남들을 그걸 다 하니까 승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즈리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즈는 확실히 좋지, 지금. 22번 나와서 15승 7패니까. 이거 계산 맞나? 리신도 요즘에 어쨌든 잘 먹겠고. 네. 리즈는 계속 잘 먹히고 있고. 리신도 잘 먹히고 있고 다이애나. 저는 요새는 다이애나 좀 눈여겨 보이는 올라프의 부활. 아 올라프도 지금 꿀이야. 확실히 올라프도 꿀인 게 올라프가 지금 11번 나와서 오늘 마지막 경기 이긴 것까지 8승 3패. 올라프가 예전에는 아예 뚫고 가는 걸 못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올라프가 계속 연패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프 자체가 뭐 라인 수압이면 라인 수압 탑에서 씹어먹기도 하죠.
갱면역도 되죠. 정글로 가서도 흥하죠. 여러 가지로 좀 올라프가 지금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프가 확실히 지금 딱 좋은 느낌이야. 지금의 메타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라프가 다시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 데는 또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여러 또 이런 뭐 돌진 조합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돌진의 면역이니까 일단 라그나로크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최근에 좀 잘 먹히는 제일 최근에 제일 핫한 거는 올라프, 초가스, 다이애나. 근데 또 초가스는 난 초가스가 완전히 꿀인 줄 알았거든. 정작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가스가 지금까지 총 8번 오늘 졌으니까는 오늘 졌으니까 3승 5패. 그러니까 좋긴 한 것 같은데 아직 팀의 조합에는 아직 적응을 못 시킨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좋은 챔프인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초가스가 계속 지금 정글로 연구되고 있어서 그전에는 이제 탑 초가스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초가스 정글이 좀 많이 좀 연구되는 것 같은데 핫샷 제 핫샷 때문은 아닌 핫샷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핫샷 때문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배들 초가스와 정글 도는 거를 발견시켜줬잖아. 개인적으로는 그 동수 형이 말한 데이터는 저는 승률은 아직에는 그걸 가지고 이 챔프가 뭐 흐름에 맞다 안 맞다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중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고 등장 빈도가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이기든 지든 선수들이 그거를 지금 많이 고르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쓰는 챔피언들 그쵸? 그러니까 최근 선수들은 이미 그걸 가지고 스크림을 하고 연습을 해서 승률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라는 조합인 게 된 건데 실제 이제 실전에서는 뭐 선수들의 격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챔프의 승률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픽벤 빈도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픽보다 벤 빈도가 굉장히 높은 챔프들 아니면은 열렸을 때 무조건 1픽쯤에서 가져가는 벤은 내가 기록을 안 해서 벤 빈도는 알 수가 없다. 오늘 그리고 다시 확인된 거 우디르는 진짜 아니다. 아, 우디르는 아니라니까. 우디르는 아니야. 할 거면 호디르를 연구해. 됐고요. 새로운 아예 새로운 템트리나 새로운 뭐 스킬 트리를 연구해야지. 안 돼. 되게 해설할 때도 난감한 게 선수들이 우디르를 픽하면은 우디르 뭐 일반적으로 승률은 낮고 별로 안 좋다고 알렸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강력합니다라고 해설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강력한 게 없어요. 수비형 정글러잖아요. 수비도 애매한. 공공으로 탱탱탱 돌진하는 애들. 파워 카정 사실. 그러니까 이거 우디르는 파워 카정도 안 돼 보니까. 한타 할 때 우디어 갔다가 그냥 죽어. 그래서 우디른가?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 이렇게 뛰어났다가 거북이 한 마리 뒤로 도망가고. 그 곰 가다가 거북이 도망가고. 이거라서. 우들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잘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수들 고수들 사이에서 어려운 거가 아니라 하수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잘하기가. 어려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린. 뭔가 확실한 상향이 있으면 몰라도 좀 구리다. 챔스 얘기 좀 해볼까요? 하고 있어요. 지금 챔스 얘기했잖아. 아니 경기별로 어느 팀이 이겼다고요? 오늘 일단은 다른 것보다 제일 충격과 공포였던 거는 KT 롤스 와 CJ가 지금 조 1위라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CJ는 최약체였던 GSG랑 블루 MV블루랑 하는 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오늘 CJ와 MV블루의 경기 CJ가 잘하긴 했는데 MV블루가 너무 던졌어. 던진 거를 잘 물론 받았지. 그래서 이제 역전을 한 건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CJ는 좀 더 강팀과의 경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인색은 확실히 아까 전에 당군이 얘기한 것처럼 소년가장 인색 소년가장 인색 이용호 느낌? 그러니까 지금 그 손흥공 아이비 MVP 포인트 400포인트 4경기에서 4경기 모두 다 MVP를 받은 인색 쉽지 않죠. 지금 이런 이 추세대로 쭉 만약에 4강까지 올라간다면 그 1,000만 원의 MVP 상금은 인세계 상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이 추세대로 NLB로 내려온다면 내려와서 헛개수 300병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 일단 저는 일단은 일단 제 예상에 디자인드 수는 다음 4강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뭐 상대적 약팀이랑 붙어서 그런데 그 약팀이랑 1대1이냐 그 온게임 넷에서도 매번 리그 방식 설명할 때 강조하는 건데 1대1이랑 2대0이랑 점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무는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2승을 3번을 해야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네.
CJ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색이 NLB에서 MVP 다 먹어서 헛개수를 받으면 걔 CJ팀이 헛개수 많을 텐데. 맞방 아... 헛개수 막. 그러니까 싸여있던 창문을 눌러봤는데. 제 MVP 비결 MVP를 향한 갈증은 괜찮아 우리 배송비가 거두니까. 거절하는 거를 우리가 거절하진 않을게. 그래서 비존 일단은 KT 롤스터 B가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네. B가 아주 뭐 히로가 있는 팀인가? 아니요. A가 히로가 있는 팀이고 B가 스타트 A 멤버들. 아주 뭐 블레이즈를 잡으면서 아주 블레이즈가 잡힌 거는 조금 충격이었지. 정신 나간. 정신 나간. 탄식의 망치까지 만들어내면서. 그게 아예 1렙부터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렇게 하자. 자, 좋아하는 설계 선취점. 그리고 그 완벽히 플레임의 탄식의 망치. 탄식의 망치는 왜 그랬지? 그냥 진짜 멘붕이 와서 실수. 그러지 않을까요? 실수. 사실은 플레임은 데뷔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막눈 상대로 이겼거든. 어쨌든 MVP까지 뽑히면서. 근데 어제 경기로 완전 추락.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가는 완전 떠오르고 새로운 어떤 막눈 여기 있고. 아니 막눈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죽자고. 막눈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인터뷰에 같이 죽자. 막눈이 인터뷰했어? 아니 라간이 스타성이 있어요. 막눈하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막눈하고 같이 죽자 이러면서 서로 공격적이니까. 아무튼 뭐 라간이 프로 되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 데려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네. 있었죠 사실. 팡팡 나가냐면? 팡팡 나가. 그 어제 사실은 나간이 잘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숨은 공로자는 정글러였어요. 누구? 카카오. 뭐? 카카오. 나는 마파. 그러니까 마파는 사실은 어떤 전체 흐름을 가져오는데 뭐 큰 역할을 한 건 아닌데 조합을 마파가 땄다 그러지 않았나? 순간순간 보이는 그런 센스들은 뭐 마파도 대단하게 했는데 왜냐면은 보시면 어제 경기를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리신을 했을 때 카카오가 코어템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탐식의 망치라든지 뭐 그런 거 나오기도 전에 오라클을 먹어요. 오라클을 어깨수를 마셔야지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신발 다음으로 먹었어요. 기동력 장화 맞추고? 아마 바로 그럴 거예요 초반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울라프가 전장을 완전 휘졌거든요. 올라프의 장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도끼를 던져놓고 파로 완전 밀어놓은 다음에 미드랑 시작하자마자 4렙인가? 4렙 때 바로 텔포트 하고 아래 가서 펌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밀어놓고 내가 없어졌다고 모르게 하고 아래에서 먹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이를 계속 밀어놓고 미드 쪽에서 관여하고 상대 정글 빼먹고 마치 니신처럼. 그럼 그때 니신은 뭐 하느냐? 올라프의 그런 움직임을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오라클 먹고 와드를 계속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글도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KTB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은 정글러가 라인 커버를 다니고 라이너들이 로밍을 다니는. 그렇죠. 완전 신개념. 탑 미드가 라인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지금 그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 메타를 만들어내고 있다. 누구 머리에 나온 걸까? 누누킴. 일단은 그 영감 자체는 TP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여줬잖아요. 문도를 라인 커버를 문도는 공격적이지는 않되 공격할 수 있다는 제스처만 주는 상태에서 라이너들이 적극적으로 뭐 로밍을 강을 한 상태에서 문도가 라인 커버를 가서 거기서 성장하는. 근데 그런 게 와 이게 괜찮다고 했지만 한국 팀들이 문도를 또 종종 쓰게 됐지만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KT가 좀 소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연습 많이 한 것 같고 손발이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아마 KT가 보여줬던 플레이 중에 아주부가 했던 조합을 보여준 경기였을 거예요. 뺏어온 거요? 다이애나 초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애나는 올라프 초가스 가져온 거. 아무튼 에. 그런 것도 보면 상대 허를 찌르는 지금의 트렌드가 돌진형이라니까. 옛날 지난 시즌 트렌드가 포킹이었거든. 근데 이번 시즌에 보면은 조합이 포킹 조합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돌진 조합 이 조합으로 가려고 하잖아. 이 트렌드 맞추는 게 중요해. 제일 빨리 적응하는 팀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이니까 요걸 깨는 조합을 맞춰놓은 쪽이 결국은 우승할 거야. 이 돌진 조합을 깨는 조합을 만드는 쪽이.
그러니까 뭐 푸시 메타로 갔다가 포킹 메타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돌진. 돌진하면 헤카리메 시대가 와야 될 텐데. 그래서 판테온은 아직 공식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헤카림은 두 번 나왔어. 오프라인 예선에서 두 번 나와서 무려 1승이나 거뒀어요. 카사스보다 좋네. 그럼 지금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헤카림은 돌진 조합의 어떤 한 획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지. 시즌2 내내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에이전은 누가 이기지? 에이전은 프로스트가 압도적으로 1위.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가 4자 동률 2위. 그리고 MVP 화이트가 현재 좀 1무 1패로 안 좋은 상황. 그래, 에이전에서 누가 떨어질 것 같아? MVP 화이트랑 이게 뭐야? 어디 팀이야 이게? IM, LGIM. 아, 인크레더블 미라클. 난 MVP 화이트랑 팀오피. 팀오피가 지금 스폰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죠? 네. 팀오피랑 MVP 화이트. 잘하던데, 근데 팀오피? 그럼? 스폰 떨어지니까는 각성했던데? 모르겠어.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홀씨 형은?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4명 올라갈 것 같아? 내 팀? 나는 IM하고 MVP 화이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광석이는? 나는 그 뭐야 KT하고 프로스트 무조건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야, 그런 말 나 할 수 있어! 아 진짜 아 이런 다 피해가는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야 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 왜 물어봤어 그럼? 그러니까 누구 떨어질 것 같냐고 물어봤잖아. 모르겠다고. 아 이런 독 야 이런 에휴 진짜. 비조에서는? 어? MVP 블루랑 GS지? 그치 뭐 사실 비조는 조금 이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비조는 그렇네. 어떻게 비조는 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LG가 확실히 그 LG냐 팀오피냐네. MVP 화이트는 다들 이견이 없는 거야. 난 낮은 실드도. 난 낮은 실드도. 가난하다고 봐. 그러니까 사실은 빗돌 얘기가 제일 정답한 게 팀오피도 살짝 불안한 게 있고 낮은 실드도 불안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빗돌만 정답이래. 아니,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 별로 약성하게 피해간 거 아니야. 뭐 피해가 손들면 어떡해요. 난 어쨌든 얘기는 했잖아.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고. 알았어. 난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낮은 실드랑 팀오피인 거 같아요. 차라리 그게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얘기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말은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제닉스 스톰에서 이제 스폰이 안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다들 이제 스폰이 옮겨간 거지. 예. 네. 네, 이제 테페스가 제닉스 스톰의 이름을 달고 NLB로 출전하게 되고 팀오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하겠죠. 새 친구를 찾아보는 그런 느낌이겠죠.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길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절 한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장기를 뭐 그냥 즐기는 수준으로 게임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콘셀러드 선수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마인드로 프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건 뭘까? 메추리알 쫄죠. 나 치킨. 아, 단빵 안 먹어요. 단빵. 아, 저 계란 싫어합니다. 메추리알이야? 메추리알도 싫어합니다. 챔스 방식 바뀐 거 어때요? 훨씬 좋아. 훨씬.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좋은데 난 기본적으로 16강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6강으로 하면 16강이 재미없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팀들이 나온다면 나는 16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온캔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최소한 NLB에는 쓸 수 없는 방식이야. 안타깝지만 근데 NLB 사실은 쓸라 그랬거든. 왜냐면은 NLB도 16강이 힘들어.
힘들지. 12강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잘, 그나마도 좀 잘하는 팀들로 해야 되는 거지. 네. NLB도. 근데 이 방식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 좀 심플하게 했는데. 챔스는 나는 16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6강으로 갔을 때는 16강에서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일방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 어쨌든 네. 지금은 재밌잖아. 그 정도가 재밌지 않아? 그죠? 그 정도가 재밌죠. 그럼 됐지 뭐. 아니 나는 리그 방식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난 리그 방식 때문에 재밌다고. 현 방식에서 이 방식이 아니었으면 이런 재미 없었을 수도 있어. 현 수준에서 지금. 예전 방식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거다. 결국은 제일 잘하는 더 실력이 올라가서 16강으로 심플하게 가는 게 예전 방식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네. 보통 뭐 조별 풀리그.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조별 풀리그는 뭔가 단판이니까 좀.